좋습니다. 오늘 제 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기본적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취득세의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가세에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가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가세가 되겠는데요. 자, 원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라. 취득자의 신고가액. 그러니까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겠죠.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외외 규정에는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보통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그러면 어느 때 시가표준액이라 하느냐?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쓰리미네. 미신고, 미표시, 미달신고. 그죠? 미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했는데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럴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원래 상속세나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았을 때요, 보통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주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기면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나왔는데요. 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박스 보세요, 여러분. 104쪽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아세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된다.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이다. 또 특례 규정이 있어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는 이겁니다. 국, 외, 판, 법, 공 이렇게 암기하세요. 좀 약간 책 순서 틀리는데 국, 외, 판, 법, 공. 국, 외, 판, 법, 공. 국이라고 하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입니다. 거기 나왔죠? 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죠. 강원도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와 강원도가 어떤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가 공동사업한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연부 취득하는 경우 있죠. 어떤 계약상의 연부. 만약에 3억에 샀는데 1년에 1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지급한다면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3번 내야 되는 거죠. 3억에 샀는데 1년에 1억씩 3번에 걸친다면 과표는 취득세 과표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니까 1억에 대한 또 그다음에 1억, 그다음에 1억 이렇게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 금액이 과표가 된다. 두 번째, 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은 여기 끝에 나오는데 거기 교재는 세 번째 나왔죠. 공.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공매. 여기서 공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도 포함됩니다. 경매도 포함인데 원래 공매는요. 여러분들이 세금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어디에서? 국가에서 압류하죠. 세무서에서. 세무서. 세무서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러한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이 바로 공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매는 국세징수법입니다. 공매. 공매는 국세징수법. 그리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경매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무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의무 경매가 되겠죠. 즉 좀 어렵습니다만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도 포함됩니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단 경매도 포함된다. 그리고 판입니다.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이나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은 뭐 지방법원이라든가 지방법원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하는 건데 이런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에 의한 취득은 그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에 의한 금액이 결정됐다면 그 금액으로 취득한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장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면 법인은 항상 장부를 기장하잖아요. 그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2020년 2월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2020년도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도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외규정이 있는데요. 우선 말이죠. 107쪽에 잠깐 볼까요? 간주취득에 의한 과표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개수하는 것도 개수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으로 증가한 가격이 되겠죠?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 이런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 취득인데, 간주 취득의 과표는 가격 증가된 금액만큼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108쪽에 토지 지목 변경 나왔죠?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 간주 취득.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한 만큼이 과표가 되겠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과점주주의 과표. 여러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간주취득이라고 그랬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과점주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과점주주의 과표는 거기 박스에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총 가액 곱하기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분의 과점주주의 주식수.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이다 곱하기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가 만주인데 내가 6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가 될까요? 과표가 6억이 되겠죠. 취득세 과세상 곱하기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분의 과점주주의 주식수 지분만큼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격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중급 고급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고요.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 기본적인 세율 오늘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세율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인데 페이지 여러분 111쪽 이 원래 취득세의 세율 기준은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되는데 이 시간에는 거기 취득세의 표준 세율 나왔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나와 있죠.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표준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표준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적용입니다. 탄력세율 50% 플러스 거기 나왔죠.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차등을 두고 있는 비례세율인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배웁니다. 중과세율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상승계취득 했을 때 유상승계취득 지난 시간 배웠죠. 유상승계취득은 뭐 있었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유상승계취득인데 자, 주택입니다. 주택은요, 이거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입니다. 1%죠?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요거는 1000분의 20이 아니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1000분의 30 3%입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1%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계산셈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자, 우선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이건 주택이고요. 농지를 샀다. 농지는 전, 답, 과손이죠. 이런 농지를 사게 되면 얼마냐? 1000분의 30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자, 유상승계 취득했는데 여러분들이 농지를 샀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10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샀다, 1000분의 30. 그리고 거기 밑에 보니까 농지 이외의 부동산. 농지가 아닌 거, 1000분의 40입니다. 농지가 아닌 거, 전답과산 아닌 거, 대지를 샀다, 잡종지를 샀다, 임야를 샀다. 그러니까 토지는 28개 지목이 있는데요. 전답과손이 아닌 농지를 샀다, 1000분의 40. 상가를 사도 1000분의 40입니다. 예. 농지가 아닌 것, 농지 이외의 모든 부동산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는 것.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다시, 농지를 샀다, 돈 주고 유상승계 취득,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샀다, 1000분의 40. 상가를 샀다, 1000분의 40. 임야를 샀다, 1000분의 40.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거 샀다, 1000분의 40. 농지 전답과소는 1000분의 30입니다. 그런데 자, 유상승계 취득했죠? 이제 상속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무상승계입니다. 그렇죠? 상속은요, 무상승계 취득인데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What?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28. 자, 상속인데요.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입니다. 상속은 무엇을 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는 후기준이야, 후. 누가 증여받았느냐? 여러분, 증여는 누가 내는 거지요? 수증자가 내는 거잖아. 반대로 재산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증여자가 되겠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증자인데, 수증자가 취득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데 이때 수증자가 누구냐?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증여받았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인, 일반이 받으면 1000분의 35, 이건 2.8%가 되겠고요. 이건 3.5%가 됩니다. 증여받았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 그러니까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 일반인이 받았다, 1000분의 30. 35. 그러니까 상속은 무엇을 받았느냐? What? 증여는 수증자, 후 누가 받았느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1000분의 28. 일반인이 받았다,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입니다. 건물을 신축했다. 공 있으면 내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가 조성되었다.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원시취득 1000분의 28. 공 있으면 내리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건물을 건축했다. 원시취득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유. 합유, 공유, 총유의 분할은 1000분의 23입니다. 2.3%.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공유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한 필지를 아니게 아파트 한 채를 단독주택 한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2분의 1,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각 2분의 1씩 갖고 있다.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그러면 등기부에 보시게 되면 소유자가 아니라 공유자.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다면 공유자 지분별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겠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합유하고 있던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2.3%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암기하셔야 되겠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농지를 샀다. 그러면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을 샀다. 1000분의 40. 그리고 주택을 사게 되면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1%,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은 무엇을 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그리고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하면은 1000분의 28이 되겠고, 일반인이 증여를 받았다 1000분의 35가 되겠 겁니다. 공유수면대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했었다. 원시취득으로서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합유, 총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 2.3%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113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113쪽. 네. 원시취득 1000분의 28 맞죠?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000분의 23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취득 1000분의 28 맞습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여러분 농지는 1000분의 30이죠. 농지 이외의 매매는 얼마? 1000분의 40이니까 4번이 틀렸고요.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2.3%.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의 특례 여러 가지 또 규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 정도는 한번 알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17쪽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나옵니다. 사치성 재산 거기 줄쳐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이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별골 오선주. 자, 지방세법에서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사치성 재산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거기 교재 보세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2%. 나중에 배우는데,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에 4배, 100분의 400. 그럼 이게 4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자, 취득세율 표준세율이 1000분의 40. 4%. 플러스. 여러분, 저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이고, 농지 이외 걸 사게 되면 표준세율이 1000분의 40입니다. 상가를 샀다 1000분의 40이죠. 그런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1000분의 20, 2%입니다. 2% 곱하기 100분의 400이니까 4배. 그럼 몇 프로입니까? 8%죠. 2%의 4배는 8%. 그러면 합쳐서 몇 프로입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실무상.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시험에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가 12%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에다가 100분의 400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왔죠. 보세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합한 세액. 중과기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 2%의 100분의 400, 4배를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박스 보세요. 표준세율 플러스 8%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의 4배니까 8%. 그쵸? 거기 표준세율 플러스 8%. 8%가 어떻게 나왔어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400. 4배가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구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된다. 나왔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고급 주택의 범위라든가 별장, 별장이라는 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유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잖아요. 또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이 아니고요. 18월 정기홀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을 말합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각각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 기본적인 취득세율 표준세율 공부했고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아시고요. 뭐 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끝내고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올 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